탱크 커맨더즈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지휘관님, 실전을 통해 기본적인 조작법을 익혀볼까요? 잘 해내셨습니다. 이제는 탱크의 포신을 돌려 시야를 확보해보겠습니다. 오른손으로 화면을 드래그하여 포신을 목표에 조준해보세요. 좌측에 적군 출현. 포신을 좌측으로 드래그하여 대상을 조준하세요. 적군 격파에 성공했다면 더 효율적인 작전을 실행해볼까요? 이미 탱크의 기본 조작법은 익히신 듯하네요. 이젠 실전입니다. 현재 진행 중인 전투는 팀 데스매치입니다. 이 모드의 최종 목표는 정해진 시간 내에 더욱 많은 적군을 격파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죠. 에너지 증폭기가 지도의 정중앙에 나타났습니다. 에너지 증폭기를 선점하여 버프를 받고 더욱 효율적인 전투를 경험해보세요. 승리를 위해 맵 레이더를 수시로 확인하세요. 레이더는 길을 안내함과 동시에 선제 타격 기회를 제공합니다. 화면에 표시되는 길을 따라 지도의 중앙으로 이동하세요. 적군 탱크 7대를 격파하면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. 전투 승리! 완벽한 작전이었어요. 초보자 튜토리얼 통과를 축하드립니다. 보상으로 드론 시갈이 지급되었습니다. 장착 탱크 또는 공장을 터치하세요. 드론 장착을 터치해보세요. 이곳에서 방금 획득한 드론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. 이건 드론의 액티브 스킬입니다. 드론을 장착하면 전장에서 에너지 실드 스킬을 획득하며 발동 시 일정 시간 동안 대량의 피해를 흡수합니다. 이제 실전에 참여하여 다른 유저들과 대결해볼까요? 일반 대전을 클릭하세요. 10명의 유저가 모두 준비를 완료하거나 준비 시간이 다 되면 게임이 시작됨.
전멸! 아군이 당했습니다! 더블 킬!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지휘관님, 미션 시스템이 열렸습니다.